파워 윈도우의 힘은 무나 오이 같은 채소도 충분히 부동강을 낼 수 있을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야. 저는 내가 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와 관련한 사고는 교통사고 외에 다양한 빛충돌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충돌 사고란 주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제외한 문이나 창문 또는 트렁크에 의한 사고나 차량 내에서 열사병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의미하는데, 한국소비자원의 몇 년 전 자료에 의하면 빛충돌 사고의 80%가 문과 창문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빛충돌 사고 중 창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브 비충돌 사고의 절반은 만 14세 이하의 어린아이들한테서 발생이 되었고, 주 운전자 연령대인 30에서 50대 사이에서도 30% 넘는 사고 비율이 낮다고 그래. 사고 유형 중 창문을 올릴 때 손가락이 끼어서 골절이 되거나 또 아이들의 경우엔 목이 끼이는 사고도 많이 발생된다고 그래. 보통 자동차 파워 윈도우에 창문을 닫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3초 정도로 빠른 편이라서 아이들 같은 경우 빠르게 빼지 않으면 순식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거지. 파워 윈도우의 힘은 무나 오이 같은 채소도 충분히 부동강을 낼 수 있을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야. 차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차량이 운전석 쪽에서만 파워 윈도우 기능이 있고, 모든 창문이 물건이나 손이 끼게 돼도 멈추지를 않고 계속 작동되기 때문에 위험하지. 그래서 조수석과 뒷좌석 모두 오토 윈도우 방식이었으면 좋겠고, 또 손이나 물건이 꼈을 때는 자동으로 멈출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알아보았더니 이런 오토 윈도우 릴레이가 있더라고. 이 릴레이를 설치하게 되면 파워 윈도우는 물론 손이나 물건이 꼈을 때 감지가 돼서 스스로 멈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 릴레이를 설치를 하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살펴보러 그래. 구성품을 살펴보면 배선과 릴레이, 양면 테이프, 이렇게 간단하네. 그럼 시작해볼까? 첫 번째로 문 안쪽에 트림을 탈거를 해야겠지. 두 번째로 파워 윈도우의 커넥터를 빼고 준비한 배선의 커넥터를 뺀 곳에 연결시켜 준 다음, 세 번째로 릴레이를 배선 커넥터에 연결을 시켜주고 릴레이의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적당한 자리에 고정을 시켜준 다음, 네 번째로 탈거한 도어 트림 쪽의 커넥터를 연결시켜주면 끝나는데, 조립 전에 작동이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확인 후 조립하면 끝! 동티뷰, 그럼 원터치 파워 오토 윈도우가 잘 작동되는지 테스트를 해볼까? 그리고 손이나 물건이 끼었을 때 감지가 되고 창문이 멈출 수 있게 감도를 높여주려면 릴레이에 세이프티 부하 감지량 조절 다이얼이 있어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부하 감지량이 강해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부하 감지량이 약하게 되니까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릴레이 하나를 교체하고 나니까 손이나 목이 끼어 생기는 사고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원터치 파워 윈도우 기능이 없어서 불편하시 하셨거나 특히 아이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안전을 위해서 자동 멈춤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내시면 직접 설치하기도 쉽고요.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